안 본다면서 무당 안 하고 싶다면서 가축은 다 갖추고 있네. 어? 다 샀어요, 하나씩. 근데 여기 앉아 있을 때 신명이 어떤 조화보다는 여기에 앉아 있는 아까 그 불리던 할머니, 응? 할머니가 말면 할머니가 대신으로 앉았다가, 맞잖아요. 그 할머니가 오면 목소리가 커진다 본인이 바락바락바락 욕하고 아니야. 손님이 누가 오든가 말든가 욕을 하기 시작한다. 아이고, 내가 대신 할머니 내가 되고 그물 할머니 내가 되고 산 할머니 내가 되고 물 할머니 내 아니가 배운 게 얼마나 또 많노 우리가. 남 점을 제일 먼저 잘 친다. 그래서 내가 신 받을 때 너한테 입함을 안 열어줬나, 눈으로 안 보여줬나, 몸으로 느낌을 안 줬나. 와,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노. 이 조화가 신 받았지. 내가 꿈에 선몽 주고 아니냐? 그러면 내가 손님 와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맞다 맞다 하는데 아니냐? 아픈 데는 콕 집어가 이야기하고 맞냐 안 맞냐? 그런데 와나 아니라고 신 아니라고 하노.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무당한테 잡혀가 가야 되니까는 억울하다 씨. 억울하다. 그래서 오기 전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온다 하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장 두근두근두근두근 끓이게 하고 온몸이 사지가 떨리게 하고 안 그랬냐? 여태까지 누구도 나를 이렇게 못 뽑아내지 이래마이 내가 이복 주력이라 하고 아니냐? 이복할 마이 내라 하고 내가 전쟁통에 내가 보침 다 싸들고 온 할매 내 아이가 전쟁통에 이렇게 건너올 때도 내가 점을 봤다 피난 올 때도 와 친구 살때 니하고 같이 놀던 거 똑같이 하는데 와 내가 물동이도 타고 자수도 타고 내가 할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배울 건다 배웠다 이제 선생님들만 하면 되는데 니가 그래, 아휴, 쟤는 안 된다, 카이. 내가 오늘 이렇게 잡혀가고, 나는 못 간다 하고 싶었지만은 뭐, 제자가 끄끄뿌이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, 이 할머니 앞을 쓰고, 그 끝에 아버지가, 아버지, 갑자기 급살로 갔던 아버지, 이렇게 앞에,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, 머리가 터질 것 같고, 그래서 따라따라 내 딸하고 서럽게 만들었던 할,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에 선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을 잡고 올라가서 아까 앞에 말했듯이 원앙상사 목을 메고 죽은 원앙상사 내가 꽃 대신 내가 되고 선녀 내가 되고 큰 선녀 내라 하고 옥황선녀 내가 하고 이름도 많이 지었다. 조상이 허주로 이렇게 신이라 이름 짓고 했던 거 오늘 낱낱이 분리시키고 한 개만 신과 조상 오늘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이거는 허주도 되고 원앙상사도 돼요. 신명은 하나도 안 앉아 있었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본인 몸주 본인을 지켜주는 신명 잘 판단 내어서 찾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준다 카랍니다. 2개 2개 누구 2개? 네 계속 돈 벌러 가자 이제 알지요?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전문 열어서 돈 벌러 가단다. 돈이나 벌어라 이런 거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조그맣게만 이렇게 쳐줄 테니까 싹 없애고 이렇게 나중에 좀 이따가 올라가서 정리할 테니까 이름 지었던 불사 단지는 들고 땅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처방하는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. 저기 옥수거리시든 뭐든 다 없애요. 아무것도 여기 싹다 이방 자체를 다 없애요. 이것도 봉인 붙여가지고 네.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내고 보니까 신당에 크게 많이 치울 건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자루에 넣을 수 있는 거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폐기물 기사를 부르든 네.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돼요.
책. 어머님이 표정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. 다 없애시면 돼요. 네. 응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면, 따로, 쌤이 어떻게 며칠 동안 이렇게 해라 하고, 귀신 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방서나 일러 줄 거예요. 그 끝에. 응? 이래 좋은데 어떻게 이때까지 모시고 있었노? 볼 받을까 봐. 볼 받을까 봐? 볼 안 받게 해줄게. 감사합니다. 두 개. 두 개요? 그래서 오늘 정리 잘 하고 나면 신명에서 알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야 진짜 갑시다. 고맙습니다. 네.